혼자 계시더라도, 아니, 그, 뉴스나 TV 보실 수도 있잖아요. 계속 나랑 다른 에고들의 관점하고 충돌을 시켜주세요. 왜 그러냐면, 혼자만 답답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내가 고민 안 하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문제인 줄 알아요. 그러니까 내 관점 아니군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 속관리만 해도 사실은 육바람일 수련인데, 근데 수련이 그러면 좀 더딥니다. 그러니까 좀 속성으로 하고 싶으시면, 좀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, 좀더 빨리 충돌을 많이 시키는 게 답이에요. 무조건 제가 공부는 양을 충돌시켜서 삼박자 사고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다, 제일 창의적이다, 이렇게 했을 때 창조력이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충돌을 계속 시키셔야 돼요. 그러니까, 그러면 나 아닌 관점하고 충돌을 시키시면 또 새로운 관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, 익숙해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자기 속만 관리하다 보면, 아까 이 말은 맞는데, 자기 속만 잘 관리해도 육바라밀 수련입니다. 이 말은 맞는데,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다 보면, 자기 관점에서만 그냥 빨리, 자기 관점으로만 통일되다 보니까, 어떤 고정관념이 강해지면서 그냥 공부가 멈춰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항상, 근데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. 책도 있고, 우리는 공부할 거리 많아요. 당장 여러분이 이책 하나 꺼내보시면, 바가바드 기타 언제 해드리려고 이제 놔뒀는데, 여러분 의견하고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. 충돌이 일어나요. 그럼 벌써 이게 충돌이죠. 요게 육바라밀인 이제 훈련입니다. 충돌 났을 때 어떻게 분쟁을 조정할 건지.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조정하시는 수밖에, 그게 노련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. 계속 극과 극을 충돌시켜가지고. 나와 나 아닌 걸 계속 충돌시켜야 돼요. 그럼 그래서 혼자서 도인 되시려면 영성이 좀 높아야 돼. 왜? 그래야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. 이 공부를. 원만하게. 안 그러면 금방 자기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. 그 위험성 때문에 혼자서는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건데, 사실을 따져보면 혼자서도 할수 있죠. 왜?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기한테 끝없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, 자기가 그거를 또 극복해내고, 이 수밖에 없습니다. 뉴스 보시면서 또 다른 관점,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, 거기에 대해서 뭐 저런 미친 것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, 나랑 다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충돌시켜서 더 나은 관점을 제시해 보는 거죠. 만약에 내 가족이 저런다면 내가 그냥 욕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. 내가 껴안고 어떻게든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뭐든지 내 문제로 가져와서 더 나은 대답, 이걸 찾아보는 게 보살때예요. 보살도는요, 이거 아닙니다. 나는 옳아, 넌 틀려. 이렇게 끝. 넌 틀렸으니까 받아들여. 끝. 보살도가 이렇게 쉬우면 진즉 이 우주는 천국이 왔겠죠. 그렇게 안 돼요.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또 부분적 자명함으로요, 나만 옳다고 여기기가 쉬워요. 저 사람도 맞는 부분 있고 나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. 어려워집니다.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해요. 근데 계속해서 충돌시켜가지고요. 계속 소통해 가면서 분쟁을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게 보살도예요.